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다섯 번째 개발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각종 도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영상 함께 보시죠. 도시 서비스 하면 의료, 소방, 치안, 교육 등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하기만 하면 땅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서비스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에 충족하는 서비스가 채워진다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이 업그레이드되고 땅값이 오르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각 연령층별로 원하는 도시 서비스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자유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과 같은 장소의 도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는 지역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직장으로의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도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교통 서비스입니다. 이전 도로도구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도로의 상태가 나쁠수록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차량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유지 보수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기와 수도입니다. 전기는 도시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 활동과 수익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전소 옵션들이 존재하고 시티즈 스카이라인 1에 존재했던 풍력 터빈, 태양열 발전소, 지열 발전소, 수력 발전소 같은 친환경 발전 시설과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 같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도 존재합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도 존재하고요. 수도 시설은 급수탑이나 물펌프가 있고 이번 짝에서 급수탑은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만 물을 퍼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고 토양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할지 또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똥물이 돌아왔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하수처리는 하수 배출구를 통해 외부로 퍼내거나 폐수처리 시설에서 정화하고 다시 담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폐수에서는 각종 오염 폐기물이 발생해서 이를 쓰레기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전기와 수도의 개발 일지를 따로 뺀 것 봐서는 전기와 수도의 유통 과정이 보다 더 복잡해졌을 것 같습니다. 개발 일지를 다음 주로 빼기도 했고 변전소로 추측되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하수 못지않게 유해 시설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매립지, 소각장, 재활용 센터의 형태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매립지의 경우 지난번 농장툴처럼 매립지 영역을 라인툴로 설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고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주택가의 반대쪽으로 등지게 구역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각장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을 전기로 바꾼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염이 발생하겠죠? 재활용센터는 사용가능한 요소들을 쓰레기로부터 분리해서 자원으로 전환시켜 산업구역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재활용센터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네요. 의료와 장례 서비스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1과 비슷합니다. 부상당하거나 아픈 사람들을 진료소와 병원으로 옮기고 구급차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서비스로 움직입니다. 물론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화장터와 묘지로부터 영구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들은 늙거나 건강이 악화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자연재해에 휘말리게 된다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죽으면 직장의 인원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과 효율성에 타격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관리에도 예의주시해야겠죠? 다음은 교육입니다. 당연히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도시내 초등학교가 부족하지 않는 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갑니다. 청소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지만 성인들은 종합대학이나 전문대학 혹은 그대로 취업을 하는 세 가지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학교와 직장 중 시민들은 저울질하게 됩니다. 낮은 위치에서 일을 시작하여 돈을 버는 것이 좋은지 더 높은 위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운지를 말이죠. 물론 일부 시민들은 단순히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변칙적으로 공부나 일을 선택합니다. 교육받은 시민들은 교육받지 못함,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음, 교육받음, 교육을 잘 받음, 고학력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시민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교육 수준은 한 단계씩 증가하게 되고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거나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도시 서비스의 일자리를 채울 때 교육 수준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 시설마다 다양한 교육 수준에 일정한 양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 수준이 높은 직원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경우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높은 레벨의 기업일수록 낮은 레벨의 기업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를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방과 구조 서비스입니다. 소방서는 소방차를 출동시켜 화재를 진압합니다. 하지만 산불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죠? 야생에 소방감시타워를 배치하여 산불 위험을 낮추고 산불이 났을 경우 소방헬기를 통해 산불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들이 무너진 건물 혹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고 조기 재난경보를 울려 자연재해를 초기에 감지해 시민들에게 대피 알림을 보냅니다. 도시에 비상대피소가 있다면 자연재해가 발생할 시 시민들은 그곳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찰 및 행정기관입니다. 경찰서와 경찰본부, 그리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경찰본부는 범죄자를 교도소로 이송하기 전까지 구금하고 체포된 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가 복역하게 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지만 특이한 점은 교도소가 생산시설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죄자들이 복역하는 동안 제조회사들이 사용하는 생산 자원들을 교도소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낮은 행복도를 가진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복지사무소를 지어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최고죠. 공원과 레크레이션입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에서는 땅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직접적으로 땅값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여가시설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역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땅값 상승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공원과 랜드마크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도시의 매력을 어필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 추가된 신규 도시 서비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전작에 등장했던 우편 그리고 인터넷 기지국이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는 도시에서 수집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받게 되고 우편 분류 시설을 통해 지역 우편물과 외부 우편물로 분류되어 각각 배달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통신 서비스는 도시의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거지, 근무지 혹은 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인터넷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 인터넷 수용량을 위해 서버팜과 통신탑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 복지와 만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신호는 기지국과 가까울수록 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 상업회사들은 시민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산업회사는 더 나은 의사소통과 넓은 범주의 업체를 컨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원 공급자로부터 더 나은 거래를 얻어 회사의 이윤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조경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는데요. 트레일러에서도 잠깐 보였던 테라포밍 섹션에서 도시건설 요구에 맞게 지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나무가 수명이 있어 나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시설들에 업그레이드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서비스 빌딩의 기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티즈 스카이라인에서는 서비스가 포화된다면 똑같은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이렇게 추가 건물이나 서비스를 배치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운영 업그레이드, 확장 애드온, 하위 건물. 운영 업그레이드는 모양을 변형하지 않고 건물의 기능 및 통계적 변경 사항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차고지에 배차 센터 같은 시설이 있겠네요. 확장 애드온은 건물 부지 안에 보이는 가시적 애드온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형 병원의 특수병동과 같은 부분이 되겠네요. 하위 건물은 부지 밖으로 설치하는 애드온 건물로 지난 영상에서 잠깐 비쳤던 버스 차고지의 전기 버스 차고지 같은 부분이 있겠네요. 이렇게 도시 서비스의 종류와 업그레이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원본 영상에 대한 자막 버전은 카드에 달아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비스 효율성과 서비스 정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